네, 또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자유일보의 정채현 기자의 기사가 떠돌고 있는데요. 아, 이것들이 진짜 우파고 좌파고 국힘당이고 민주당이고 하도 그냥 열받게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아, 저 잇몸이 텅텅 붓네요. 아, 여기가 좀 이빨 다 뽑게 생겼네. 하여튼 조금 여기가 거북해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제목이요. 저조한 투표율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결선행, 한동훈은 과반 승리,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어왔던 한동훈 국힘 당대표 후보 측은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해 승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투표율이 전년보다 저조한 만큼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측은 2차 투표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권 주자들은 결선행과 1차 과반 승리를 서로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보다 낮은 투표율이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라는 관측이다. 나 후보 측 김민수 대변인은 전당대회 대회 투표 종료를 앞둔 22일 전당대회 연설회가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한 후보에 대한 막역한 환상 기대가 많이 깨진 것 같다며 전당대회 기간 중 안 좋은 모습들의 한 후보의 중약성 지지자들이 물음표를 찍어 투표를 포기하거나 보류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아니고 그대나 그대 그래도 대표는 나경원이라고 하더라면서 2차 결선 투표 까지 갈 것을 확신했다. 원 후보 측 또한 결선 투표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원 후보는 당의 뿌리가 약한 인기와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결과라고 본다며 1차 과반 승리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후보는 예단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한 후보가 1차 50%를 넘지 못하면 결국 후보 간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 후보는 이날 결선 투표로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가 1, 2위로 경쟁한다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시거나 그럴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과 나라를 위한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한 후보 측 정광재 대변인은 워낙 처음부터 어대한이라 언더독 열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하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정 대변인은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폭로가 득표율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는 분은 많지 않다면서도 1차 과반을 막을 정도의 악재가 됐느냐 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승리를 예고했다. 또한 공소 취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런 분석 기사인데요. 야, 이제 뚜껑이 열리는데요. 요거는 제가 22일 날 저녁에 녹화를 하는데요. 23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저도 1차 투표에서 결판이 나기는 어렵다. 2차 표로 가면은 한동훈이 이기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틀릴 가능성도 많지만 진단해보고요. 근데 이제 그 후가 문제인데 한동훈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만든 건 한동훈이 이렇게 몇 가지 논란이 나왔을 때 멋지게 사퇴를 했으면 후보 사퇴를 했으면 한동훈은 살고 국힘당도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몇 번 논평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근데 이제 결과가 한동훈이 이겨도 국힘당은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국힘당이 쪼개진 상태로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정치에서 뭐 은퇴는 안 할 사람인데 그 한동훈의 세력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이제 국힘당이 조금은 이제 고름을 짜내는 이준석 고름 짜내고 이제 한동훈 고름을 조금 짜내는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반토막 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예요. 왜 이런 짓을 벌렸냐. 은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계 은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후보 사퇴 문제가 저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대표직에서 대표 후보직에서 물러납니다. 당과 나라를 위해서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조신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러났으면은 지는 살았는데 바이든이 오늘 22일이죠. 오늘 사퇴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미국의 지금 정치판이 얼마나 멋있냐면 그래도 우리보다 사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에 하루에 400억이 넘는 기부금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 사퇴했으면 국힘당은 살았다니까요.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럼 자기도 살았어. 그럼 다음에 대권주자 1등이야. 그냥 볼 것도 없이 자기가 버티면서 바이든이 만약에 버텼으면 사퇴 안 하고 버텼으면 떨어집니다. 트럼프한테. 그러면 역사의 추한 꼴 보이고 미국의 민주당은 아주 지저분한 정당이 됐을 거예요. 그나마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그 선도적 역할을 하잖아요. 그 패권국의 지위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패권국이라는 거는요. 경제, 군사력, 무슨 뭐 이런 걸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하드 파워 요소가 되지만요. 소프트 파워가 있습니다. 뭐 과학기술력이라든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국이 지배하잖아요. 여기에는
애국심이라는 게 또 있어요. 미국의 애국심은요 상당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애국심은 바이든이 이걸 보여주잖아요. 턱 밑까지 그 어려운 경선 다 치러놨는데 그 토론회 망치고 뭐 삐걱했다고 해서 이재명 같으면 사퇴하겠습니까? 한동훈 같으면 사퇴하겠습니까? 누가 사퇴하겠습니까? 사퇴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살리고 미국의 민주당을 살리고 본인도 사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이제 여기서 은퇴하면 역사에 남는 건데 역사에 멋진 대통령으로 남습니다. 그나마 추한 꼴을 안 보인 대통령으로. 이 이제 400억이 넘는 기부금을 쏘는 건 미국인들이 왜 멋있다, 잘했다, 나라를 생각하는구나, 고령 리스크에 뭐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는 거를 자기가 책임지고 사퇴하는구나,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청래 같은 놈들 보세요. 해병대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퇴하라고. 의원직 사퇴. 최소한 저기 그 수사위원장 사퇴하라고 그 난리를 치고 집 앞에서도 지금 매일 집회하는데도 꾸덕도 안 해요. 그리고 더 난동을 부려요. 사퇴 안 해, 이놈은. 그런데 이러니까 정청래 해임 동의 청원이 5만 명 육박했습니다. 이 방송 나가면 5만 명 넘을 텐데 5만 명 턱 밑까지 왔는데 5만 명 넘을 겁니다. 5만 명 넘으면 국회에서 자동으로 이거 의제로 다뤄야 돼요. 이렇게까지 추한 꼴이 되는데 지는 뭐 다룰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가 법무부 장관해도 5만 명 넘었으니까. 그런데 너들 부정선거 전수조사라는 거, 야 그거 5만 명 넘은 지가 옛날이다. 니네 뭐 하고 있냐. 이런 놈들이에요. 국회의원 놈들이. 국힘당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힘당 이거 따지고 나왔어야 되잖아. 부정선거 5만 명 이거 정원 넘었는데 이거 다뤄야 된다. 왜 안 다뤄? 정청래 이거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민주당 해산도 이 국민청원 5만 명 돌파했어요. 이것도 22일자 뉴스예요. 두 개 다. 정청래도 5만 명 넘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청원 이것도 5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도 징글징글 뭐 사퇴를 안 하고 반성을 안 하니까 청원을 빗발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들 보세요. 이재명이고 조국이고 다 사퇴했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라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92% 득표율이야. 야 이건 김정은이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야 곧 남조선 아세끼래 나보다 네 인기가 좋구만. 그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남조선에서 92% 내가 사표해야 되지 않겠어? 김정은이가 사표하겠네. 김정은 내가 그만 물러나갔수다. 쪽팔려서 물러나갔수다. 이러겠어요. 92%가 뭐냐? 조국은 99%입니다. 이야 나 이런 놈들이에요. 사퇴할 놈들이 개기는 게 지금 한국의 정치입니다. 이재명, 조국, 한동훈, 이준석 그밖에도 많잖아요. 김준혁, 뭐 양문석 등등 논란 일으키고 뭐 법적인 뭐 문제 있는 뭐 송영길 뭐 등등등 감옥에 가서도 잘라떼잖아요. 창당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나라의 수준과 미국의 수준은 그래도 이번에 차이를 바이든이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판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써주시고요. 국힘당을 이렇게 최악의 전당대회로 몰고 가고 그러면 이제 사법 처리 들어가야 돼요. 한동훈에 대한 사법 처리도 들어가야 되고요. 저 나경원을 폭로했잖아요. 청탁. 근데 그 청탁이 아닌데 민주당 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도 뭐 조사하자 뭐하자 이제 청문회 끝나면 난리 날 겁니다. 이원석은 또 이원석도 사표 내야 될 사람 아닙니다. 임기 9월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한테 패싱을 그 전서부터 몇 달 전서부터 당했잖아요. 인사로다가 박성재 법무장관이. 그러면 자존심 있으면 그때 사표를 냈어야 돼요. 지금 급기야 이창수 중앙지검 1차장한테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거 패싱했어요. 그 패싱 잘한 거예요. 이원석 패싱 잘한 거예요. 이원석한테 상의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언론에 흘리고 뭐 중앙지검으로 부르라고 그러고 뭐 포토라인 세우라고 그러고 난리 쳤을 거예요. 이원석이가 어떻게든지 김건희 여사 수사하게 했다는 거 이거 가오잡고 어떻게 민주당에 급배치 달으려고 그러냐 어떡하냐. 상의 안 한 거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표 낼 사람들이 안 내는 거. 노태하기도 징글징글하게 사표 안 냈잖아요. 안 내잖아요. 김명수도 어땠습니까? 징글징글하게. 하여튼 대한민국은 높은 사람들, 정치인들, 무슨 대법원장들, 검찰총장들, 야 야당 대표, 여당 대표 하겠다는 사람 뭐 사표할 거리를 만들어 놨으면 사표를 안 해. 아 바이든에게 다시 한번 박수 치고요. 징글징글한 놈들아 잘 헤쳐먹어라. 이번에 얼마나 어떻게 망하는지 똑딱이 안 봐. 투표로 망하든가 내가 볼 때 한동훈 질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겨도 곧 망하게 돼 있어. 곧 망하게 돼 있어. 왜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냐. 아 이건 뭐 이재명하고 조국 걔들은 뭐 92% 99% 이것들은 뭐 북한이나 가라고 그러고 걔들은 뭐 논할 입만 아파 역 가뜩이나 입만 부었는데 걔들까지 논하고 싶진 않고 어떻게 한동훈이 사표를 냈으면 왜 그걸 한 수를 못 보냐. 지금 시간 다 돼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것도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지금 진 다음에 아이씨 이봉규 말 들을 거야. 아이씨 그러면 내가 보수우파에 확실한 대권주자 되는데 개기다가 시체말로 X됐네. 지읒 시원하게 얘기가 이거 시원하게 얘기할까요? 하지 말래. 우리 마누라가 앞에서 이거 시원하게 X됐네 이런 말이 이제 나올 건데 아이고 한치 앞을 모르냐. 며칠 앞을 못 내다봐. 몇 주 앞을 못 내다봐. 몇 달 앞을 못 내다봐.
참 답답하다. 몇 달 앞을 전당대회 출마할 때 그게 두세 달 앞을 못 내다봤고 그 이 논란이 일어서 보수가 난리 났을 때 일주일 앞을 못 내다봐. 그때라도 사표 냈으면 바이든 봐라. 좀.